명수품. 오늘은 2016년 6월 모의고사 맞지? 2016년 6월 모의고사의 18번부터 23번 사이에 이제 목적 주장 주요제 부분과 심경 문제 풀이를 좀 할게요. 좀 의아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쌤 저번 시간에 우리 2016년 3월 맞지? 2016년 3월에 다른 문제 유형들 풀었는데 그 뒤에 문제 유형들 기억나니? 빈칸이랑 이런 것들은 아직 따로 풀이를 안 했었는데 요거는 왜 넘어가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 보러 봤으면 알겠지만 뭔 소리인지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학생이 많았어요. 사실 맞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 전체의 난이도가 높고 아직 여러분들이 해석도 그렇고 문제 풀이 스킬도 그렇고 기본 유형이 완전히 닦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 연습이 되고 난 후에 알겠지? 그 다음 스킬에서의 레벨에서의 문제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같이 볼게요. 2016년 18번. 그래서 그 앞에 3월 부분은 나중에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지금은 기본 유형부터 먼저 잡고 가자는 거야. 소환 알겠냐? 16년 6월 볼게요. 18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지? 18번 문제부터 볼게. 호성아. 네. 18번 문제 목적 유형이지 맞지? 네. 복습 한번 해볼까? 자,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었죠? 보기 보고. 아, 보기 보고 뭐? 그냥 보기 보나 그냥? 네. 보기 보고 뭐? 보기를 왜 보니? 아, 그 무슨 단어 쳤나? 보기를 왜 보니? 똑같은 단어. 아이고, 그러니까 공통되는 단어가 이 글에 뭐라고 했어? 주제. 아이고, 주제가 여기 나오냐? 보기에서? 바로? 소재가 나온다 했잖아, 이 사람은. 나 봐봐. 얘들아,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소재랑 주제랑 차이가 뭐야, 쟤는? 소재는 뭐고, 주제는 뭐야? 소재는 짱구. 자, 쉽게 말할게. 쉽게, 정말 쉽게. 소재는 단어고, 단어. 주제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소재는, 자, 지금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맞아,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료가 뭐야? 2016년 6월 모의고사 48번 문제지. 그게 이 글의 소재다. 알겠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야. 주제는 뭐야? 이 문제는 요렇게 풀어야 된다지. 맞나 아니가? 소재랑 주제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됐어, 무슨 말? 요거 이해 갔나? 또 하나? 그럼 이 글의 보기에서는 뭘 찾을 수 있겠노?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료,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 그 소재가 뭘까? 지금 봤을 때. 그게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죠, 맞죠? 재현아, 보기에서의 공통적인 소재는 어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몇 번 나오냐면 학생, 맞죠? 학생, 신학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 뭐냐면 꼭 똑같은 단어만 나오는 게 공통 소재가 아니다. 알겠지? 비슷한 개념이지. 봐봐, 학생, 장학생, 신학기 이거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보자. 학생. 뭔가 학생이나 학교랑 관련된 거지, 맞지? 그것만 잡아도 이 글의 소재는 나오는 거 아니야. 재료는 나오지, 맞지? 꼭 똑같은 단어만 반복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또는 학생 이 정도로 파악하고 첫 문장으로 올라갈게요. 첫 문장에 아마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부분이 막혔냐면 밑줄 전화올래 On behalf of 라고 되어 있는 Actually 앞에 붙은 그 말이지, 맞지? 요 문장에서 요 부분이 해석이 좀 막혔을 거예요. 요 부분이 해석이 막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서 그렇죠. 맞죠? 적어놓으세요.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해서 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뭐를 대신해서 라는 뜻도 가집니다. 재현아, 예. 이해가 안 한 무슨 말인지? 예. 해석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는 쓰는 중이다. 너를 위해. 자, 나는 쓰는 중이다. 뒤에 to 나왔는데 동그라미 쳐 놓을래?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맞지? 뜻이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야 되죠, 맞죠? 아니면 어디어디로 라는 뜻을 가지죠, 맞죠? go to home 하면은 집을 위해 가는 건 아니잖아, 맞지? 집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쓰고 있는 중이다 한 다음에 to you가 왔으면은 요거 의미가 어떻게 되겠니? 너에게가 돼야지, 맞지? 너에게. 전치사 해석 유의하세요. 계속 갑시다. 뒤에 있는
애슐리 홀을 대표. 애슐리를 대표해서 또는 애슐리를 대신해서라 되겠지, 맞지? 자, 여기서 요 첫 번째 문장에 화살표 체크해 놓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목적 문제를 가리키는 18번 문제에서는, 맞지? 첫 문장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냐면 인사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문장에 화살표 놓고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자, 수원아. 인사말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없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었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첫 문장이 아닙니다, 맞죠? 별 의미가 없는 인사말이죠. 그 다음 문장이 사실 실제로 첫 문장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읽어봐야 돼?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지, 맞죠? 됐나요? 다음 문장 봐봐. I have had the pleasure 돼 있는데, 여기 해석해보면 나는 줄 쳐놓으세요. have had 돼 있는데 현재 완료 쓰였죠.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왔다 이렇게 돼야 되죠. have랑 had가 어떻게 연속해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해봤지? 완료 시제. 그래서 나는 가져왔다 뭐를? 기쁨을, 맞죠? 코칭 돼 있는데 뭐 하는 것에? 코치하는 것에 애슐리를 축구해서 for 3 years, 3년 동안, 맞죠? 그리고 뒤에 줄 쳐놓으세요. instruct 줄 쳐놓고. 호정아, 이거 무슨 뜻인 줄 알겠나? 수아나, 이거 뭔 뜻인지 알겠나? 지연이 구조는 structure 이거, 알겠지? instruct는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래 되겠죠? 코치한 것에, 코치한 것의 애슐리를 축구해서, 맞지? 3년 동안. 그리고 뭐 한 것에? 가르친 것의 누구한테? 애슐리에게 in Spanish, 스페인어로 during her freshman year, 그녀가 1학년인 동안에 고등학교에,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질문. 호정아,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애슐리한테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맞지? 요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 문제는 편집글이 주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건지 상황 파악 잘 알아야죠, 맞죠? 여기서 지금 뭐 얘기했냐면 참 기뻐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요까지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스캐닝 해봅시다. 훑어봤을 때 뭐 찾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연아, 먹어. 껐냐? 계속하면 되겠냐? 오케이. 보면은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다른 걸 뭘 찾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없지, 맞지? 스캐닝 요소가. 이런 경우에 마지막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장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Thank you for your time.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인사말을 적었죠. 자, 이건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문장으로 가도 봐봐. 그 앞에 문장도 웃겨.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에서 만약에 네가 필요로 한다면 더욱더 추가적인 정보를 feel free, 자유롭게 느껴라, to contact, 연락하는 것을 나에게. 이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적어놓으세요. 그냥 인사말이죠.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맺음말이지, 맞지? 맺음말. 근데 이것도 호정아, 별다른 의미가 있어 없어? 이 부분에서 없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지, 맞지? 그럼 이 앞에가 실질적인 마지막 문장이네요. I believe, 여기서부터죠, 맞지? 보자. 나는 믿는다. You will find, 너가 발견할 것을. Her, 여기서 애슐리겠지? 그녀를 to be, 되는 것으로. Highly successful member, 매우 성공적인 구성원이 된다고. 너의 학생 무리에. 그리고 recommend, 여기 줄 쳐놓으세요. Recommend that you accept her to your college. 밑줄 쳐놓으세요. Recommend that you accept her to your college. 되어있죠, 맞죠? 자, 질문. 아까 호정이가 얘기했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딱 봐도 애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맞지? 가르쳤던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이 재현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방금 문장에서? 대학에 추천. 그러니까 너의 대학에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맞지? 맞나, 아니가? 수아나, 네. 답은 몇 번일 거?
1번에 우수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려고 답이 될 수가 있겠지, 맞지?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우수 학생인데, 맞지? 우수 학생인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둘 것이 대학에 추천하든 뭐든 간에 추천하고 제안하는 것은, 봐봐, 맨 끝에 말들을 좀 봐볼래?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2번의 끝에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홍보하려고. 3번에 통보하려고. 4번에 문의하려고. 5번에 안내하려고. 자, 추천하는 거 뭐밖에 없어? 답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딴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맞죠? 뭐가 거슬려도, 우수 학생이란 말이 좀 거슬려도 답은 1번밖에 안 되죠. 빼박으로. 넘어가 되겠니? 18번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복습하면서 계속 좀 해봅시다. 18번도 그렇고 나머지 문제도 그렇고. 알겠죠? 자, 19번 갑시다. 19번 밑에 내려갈게. 19번은 당연히 신경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몇 번 했던 거죠, 그죠? 신경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고 했었죠. 보기부터 봅시다. 소환아, 네. 1번에 fearful 또 뭐예요? 어? 뭐라고? 어, 두려운 거죠. 맞죠? 두려운. 호정아, 2번은? 기쁜. 기쁜, 맞죠? 3번은 재현아? 안도한. 4번은 재현아? 호기심만은. 소환아, 5번은? 무관심한. 맞지? 올라가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재현아, 해석 한번 해볼래? 햇살은... 아, 햇살? 선셋. 선셋이 뭐예요? 햇빛? 아, 햇빛. 응? 아닌데, 뭐예요? 얘들아, 선셋이 뭘까? 뭔가? 해지는 거요. 아. 알겠죠? 해지는 것이 늦었다 다가오는 것을 사회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해가 지고 있는 또는 해가 뜨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 다음에 it had been 돼 있는데 계속 해보자, 재현아. 그것은 되어왔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태양의 날이. 아니, sunny 태양의 날이 뭐냐, 뭐. 아, 햇빛. 아, 맑은 날. 그러니까 아, 뜨거운 맑은 날이. 그리고 계속. 공기는 무겁고 이랬다. 자, 호정아. 네. 지금 뭔가 상황은 여러 가지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맞지? 네. 그렇다고 아직 신경이 나왔어요? 아니지, 맞지? 계속 보자. 호정아, 다음 문장 해석해 볼래? 아, 있어, 이거요. 나는 봤다. 큰 펀테인인데. 얘들아, 펀테인 이것은 우리 보통 분수나 이런 걸 말하죠, 맞죠? 네, 큰 분수를 중간 in the middle 중간 타운? 아니, 자, 중간 타운이 아니지. 거꾸로 가지 마세요. of the town은 of로 신경 써야지. in the middle만 신경 써야죠. in the middle. 중앙에서. 중앙에서, of the town. 타운을. 어, 그 마을의. 맞죠? 네. of는 의로 한다 했죠? 근데 town square. 자, 이게 뭐냐면, square가 광장이지. 그러면 마을 광장의. 맞지? 하지만, 계속 해봐라. 하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다. 어, 자, 연못, 아, 미안.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맞지? 뭔가 느낌이 좀 으스스해. 조금 더 볼게. 아직 내가 안 나왔으니까. 수아나, 다음 해볼래? 그 광경은. 완전. 응? MT 뜻이 뭐고? 뭐흘. 텅 비어 있는 이런 뜻이죠. 적어 놓으세요.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서 스퀘어부터 해보자. 소아나, 다시 그 뒤에다 뭐 empty 같이 해보라고. 어, 그 광장은 비어 있었다. 어, 텅 비어 있었다.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뭐를 제외하고 for 뒤에를 제외하고. 알겠지?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그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검은색 고양이를 제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만 있었다는 거야, 광장에, 호정아? 검은색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만 덩그러니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뒤에 스테어링 되어 있는데 원래 원형을 적어 놓을까 옆에다가 STARE입니다. 스테어. 알겠죠? 이거 뜻이 뭔지 알아, 재현아?
아니야. 스테어는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적어 놓으세요. 바라 원래 원형은 stare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나를 with a scary sharp look 되어서 뭔가 무섭고 날카로운 외모와 함께 되어 있죠, 맞죠? 고양이가 참 꼬라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전부 다 배경 묘사만 나오고 있지.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배경이 이런 거지. 내 감정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맞죠? 다음. The shop were closed. 재현아. 거기가 닫혀, 문 닫았을 때. 아니지, 웬 없잖아요. 아니, 거기가 닫혀 있었다. 응?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문이 다 닫혀 있고, 맞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음에, I started to grow. 나는 시작했어요. 키우는 것을 걱정을. 자, 요거 조쳐 나오세요. anxious.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주하나, 소하나? 걱정하고 있죠. 관련된 답으로 갑시다. 맞죠? 자, 1, 2, 3, 4, 5번 중에서 일단 긍정적인 건 다 제껴야지. 맞지? 왜냐면 이 글의 심경은 부정적이니까.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삭제죠. 맞죠? 자, 그 중에서 남은 거 1번과 5번 중에서 재현아 답은 몇 번일 거? 1번. 당연히 1번이 되겠지. 맞지? 사람도 없고 뭔가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됐나요? 이해했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20번 보자. 20번 보고 조금만 쉴게. 알겠지? 20번에 요거 보면 알겠지만 주장하는 바니까는 재현아 요거 푸는 방식도 18번과 똑같지 같지? 보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감정. 지금 보면은 감정 체크해 놓을래? 생각 1번에 1번에 생각 2번에 공감 3번에 관점 4번에 딱히 없고 5번에 감정. 자, 지금 뭔가 사람이 느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맞지? 꼭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첫 문장 올라갈게요. Strong negative feeling 되어 있는데 호정아 해서 가보자. 강한 네거티브를 물어보는 부정적인입니다. 강한 부정 느낌은 자, 강하게 부정적인 느낌들은 맞지? are part 뭐래? 부분이다 인간이 되는 것에 말이죠. 여기서 being은 되다 라는 비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죠. 맞죠? 적어 넣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되다 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되죠. ing가 붙으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 했다? 뭐 명사가 있는지 동사가 있는지 보라고 했죠. 지금 봤을 때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하면 뭐밖에 못 오고 명사밖에 못 오기 때문에 동명사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러면 우리 첫 문장을 읽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재를 이 글의 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었죠. 맞죠? 아까 복기에서 우리 뭐라고 했는데 느끼는 거라고 했나 안 했나 했지. 맞지? 근데 뭔데? 강하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 미칠 전화오세요. Strong negative feelings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죠. 맞죠?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이 strong negative feelings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밑에 스캐닝으로 좀 더 해봅시다. 맞죠? 찾을 게 뭐가 있을까 재현아? 없다고 하지 마라. 다 있다. 어? 자, 어디쯤에 있냐면 하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조금 앞쪽에 instead라고 보입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앞쪽에 instead 그 동그라미 전화 오세요. 이거 중요하죠. 맞죠? 대신에 라는 것은 우리 역접 접속사 but, however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 맞죠? 거기에 명령문도 바로 있지. instead 바로 다음에 try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맞지? 그 다음에 뭐도 있어? 그 위에 보면은 instead 보다 세 줄 위에 끝에 보면 for instance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맞지? 자,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적어 놓을래. for instance 옆에다가 예시 접속사 바로 앞에 문장은 주제를 곧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크해 놓으세요.
For instance 앞에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죠? 우리 이거는 예시 접속사 내가 설명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예시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좀 더 볼게. 일단 어디를 읽어봐야 될까? 첫 번째 for instance 앞에 문장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문장? instead 문장 됐나요? 요거 두 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For instance 앞에는 a helpful way 여기 좀 왔죠? 수아나 해석 한번 해보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 적어 넣으세요. cup with 원래는 COPE죠 맞죠? cup with는 대처하다 라는 뜻이죠. 대처하다, 대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죠. 재현아 맞지? 호정아 맞나? 그래서 다시 해보자. helpful way 해보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대처하는 것이다. 자 잠깐 이게 동사냐 문장에서 형태를 왜 안 보죠? 커핑이라고 ing부터 집었지? 자 이게 원형이야? 아니지 맞지? ing지 맞지? 그럼 그 앞에 뭐 있는지 봐라. 비동사 인스 없어 지금? 없어. 없지 맞지? 그럼 얘가 진행형인 동사인가? 아니죠 맞죠? 나 봐봐. ing와 pp를 썼는데 앞에 비동사가 없는 경우는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ing 단독으로 동사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여기까지 이해 가니? ing가 왔다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 했다 맞지? 앞에 뭐가 있는데 호정아? 전치사. 전치사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만 온다 했고 명사만 온다 했고 이 커핑은 뭔 거야? 동명사인 거야.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맞나 아니가? 해석할 때 생각 꼼꼼하게 하세요. 배운 거 활용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아 허이 얘들아 수원아 오브 뜻이 뭔데? 그치 맞지? 근데 왜 자꾸 이다 이다 하고 있는데 비동사 있나?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는 법칙대로 안 해주냐? 다시 처음부터. 도움되는 방법은 대처하는 것을. 대처하는 것의 강한 부정적인 느낌들. 강한 부정적인 느낌들을 맞지?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은 is to take 해보자.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지 잘했어요. 가져가는 것이다. them 그들을. 자 질문 호정아. 네. 여기서 그들이 뭘까? 그 가리키는 부정적인 게. 느낌. 오케이 그 좋아요. 부정적인 느낌들을 for what they are. 요거 해석 어떻게 할까? 밑줄 쳐 넣을래? for what they are 밑줄 쳐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뭐 하는 것이라고? 가져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인데 for what they are 해서 what they are 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뭐 한다는 거야? take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재현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의 마인드와 몸을. 아니 거기 아직 읽지도 않았잖아요. 앞에 다 나왔잖아 이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아니 뭐 하라는 거야? 나 봐봐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져오라고 맞지? 받아들이라고 맞지? take 하라는 거잖아. 수아나 이해하니? instead 여기 읽어봐도 마찬가지야. instead로 들어갈게. instead에 try해서 뭐 해라는 거야? 시도를 해라 이 말이죠. 뭐 하는 것을 accept 돼 있는데 이거 뜻이 뭡니까 재현아? instead 부분에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accept가 맞죠. 그래서 시도해라 받아들이는 것을 너의 걱정을 돼 있는데 걱정 밑줄 쓰세요. 자 이 걱정은 호정아 네. 무슨 감정이야?
부정. 그렇지. 부정적인 감정이지.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소환하게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답은 나왔니 안 나왔니? 이 글의 주제는 나왔죠, 왔죠. 소환아, 답은 몇 번일까? 5번. 5번에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되나 안 되나? 되지요. 맞죠? 되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주장 문제 20번에서 풀이 방식입니다. 알겠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번 문제 풀이 방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니? 근데 스캐닝 했을 때 뭘 찾을 수 있었다는 거? For instance와 instead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안 봤으면, 이걸 스캐닝해서 찾아내지 못했으면은 이 문제는 잘못 본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소환아 이해가냐? 소환아 응. 이해가나? 응. 넘어가도 되겠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요지, 제목, 주제, 먼저 주요제 문제 적었죠. 요구감 들어오면 조금 짜증나지 않지? 조금 까다로워지고, 아까 18번과 20번 문제와 푸는 방식이 다른 건 아니지만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같이 볼게요. 21번 문제 보면은 보기에 공통적인 소재를 찾아봅시다. 일단 재현아, 보기 봤을 때 공통적인 소재가 뭘까요? 감정 표현. 뭐라고? 감정 표현. 자, 동그라미 전호차. 1번의 표정, 2번의 표정, 3번의 인상, 4번의 표현, 감정 표현이지. 5번의 감정 표현. 뭐 표정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공통 소재 찾았고 첫 문장 올라가 봅시다. 보면은 Interesting study about facial expressions 있는데, 흥미로운 연구는, 맞지? 뭐에 대해서? Facial expression, 이 얼굴 표현에 대해서 적었죠? 이 연구는 was 최근에 was published. 자, published 뜻이 뭐니? 출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BPP, was published 라고 쓰였죠. 호정아 맞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겠노, 호정아? 출판? 되었다. 그렇지. 최근에 그 연구가 출판이 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맞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놓을래? Facial expressions.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핵심 소재죠. 맞죠? 얼굴 표정 또는 얼굴 표현. 맞나요? 됐고요. 스캐닝을 좀 해봅시다. 쭉 훑어봤을 때 뭐가 있을까, 소환? 딱히 없는 것 같아? 재현아,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 호정아, 뭐가 있을까? 매출 모르겠어요. 없지, 맞지? 아니, 안 보이지, 맞지? 마지막 문장 먼저 읽어봅시다. 알겠죠? 보면 there is 되어있는데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 부분이죠? 즉, 이런 뜻이죠? there is 하면 즉, facial expressions, 이 얼굴 표정 또는 표현은, 맞지? are not the universal language. 뭐가 아니다? universal language가 아니다 라고 돼있지. 여기서 universal 줄 쳐놓으세요. 이게 뜻이 뭘까? 범주적. 너무 어려운 뜻을 얘기하네.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너 이거 그런 말 쓰냐? 전체적. 어?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누가 요즘 범주적이란 말을 누가 쓰냐. 아재야? 조선시대 말했으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죠. 유니버설 하면. 그래서 다시 얼굴 표정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감정은. 자, 질문 한글로 물어볼게요. 호정아. 네. 얼굴 표현이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데서나 안 먹힌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데서 먹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도 얼굴 표정으로 다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저기도 오케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걸로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란 말이지, 맞지? 자, 요거 내 얘기 나왔으면, 아, 아까 첫 문장에서 얼굴 표정 또는 얼굴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언어가 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얼굴 표정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요 정도 참고하고 봐봐.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뭐다 다른 스캐닝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지? 그럼 글의 흐름이 크게 바뀔까?
안 바뀔 거란 말이야. 마지막 문장에서 파악한 글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지. 즉 이런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 적어 놓으세요. 순행 구조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밀고 쭉 가는 거죠.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순행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걸 걸러 보자고. 알겠지? 1번 보자. 문화에 따라서 표정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 얘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쁘지 않지? 맞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 될 건 딱히 없지? 그러면은 요건 일단 킵 해놓고 그 다음 볼게요. 2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호하는 표정이 있다. 맞아 아니야? 자, 왜 아닐까 그러면?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 했지.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보편적이란 말이잖아. 아니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그렇다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 보편적인 거잖아. 그리고 관련 없잖아. 맞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2번 NO. 3번 답이 될까 안 될까? 노력을 통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소재 자체가 틀렸지. 맞지? 4번 사람마다 고유한 감정 표현 방식이 있다. 될까 안 될까? 애매하지. 맞지? 왜 애매할까? 일단 감정 표현 밑줄. 자, 여기서 얘들아, 이 글의 소재는 감정 표현인가 얼굴 표정인가? 얼굴 표정인가 감정 표현인가? 얼굴 표정이지. 맞지? 감정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손짓 발짓도 되고 얼굴도 되고 말도 되고 다 되지. 근데 지금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죠. 맞죠? 4번은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한 겁니다. 빼고요. 5번 지나친 감정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얘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그럼 이유는? 얘도 똑같지. 감정 표현 X. 그래서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반적이죠.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그러면 답이 몇 번밖에 안 되니? 1번밖에 안 되는 거지. 맞지? 이해합니까? 요거 21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간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22번 볼게요. 알겠죠? 22번 보면 똑같이 주제 문제지. 맞지? 주제 문제고 보기에 공통적인 거 찾기가 이제부터 좀 까다로워지죠. 왜냐면 보기가 이제 영어니까. 맞지? 찾아보자. 호정아. 네. 공통적인 거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딱히 모르겠다. 수아나. 재현아. 딱히 안 보이지. 맞지? 내려가서 when you face 미안 올라가서지. 올라가서 첫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재현아 해석해보자. 너가 지을 때. 응? 너가 지을 표정 지을 때. 아니. face는 표정을 짓다라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적으세요. 모르면. 여기서 face는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죠? SAV. 그 다음에 나오는 severe. 이거 뜻이 뭐냐면 심각한 이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자, 다시 해볼까 그러면 when you부터? 너가 직면할 때 심각한 근원. 스트레스. 그렇지. 그러면? 너는 서울 집에 먼저. 뒤로. 반응하여 즉시. 오케이. 자, 네가 스트레스를 직면하면 뭐 한다? 뭐 한다? 싸운다는 거죠. 맞죠? 싸울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체크해 놓으세요. 스트레스. 이 글의 핵심 소재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지. 왔지. 스캐닝 해봅시다. 스쿨터 봤을 때 찾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안 보이지. 맞지? 그럼 뭐 해라. 마지막 문장을 읽어봐라. 맞아, 문장 읽어봤는데 This will give you time.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맞죠? 맞나요? 해석해보자. 수아나. This 이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시간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Through. 그리고 넘어갈게. And 그리고 찾을 것이다. 자, 찾을 것이다가 아니라 찾을 시간이죠. 맞죠? 찾을 a way. 방법을. 맞지? 뭐 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해, 다루기 위해 라는 뜻이죠. 다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in a healthier manner, 더 건강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맞지? 자, 지금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니까 this를 하면, 맞지? this를 하면 생각할 시간을 준다, 맞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맞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열어준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호정아? 좋다. this는 좋다, 맞지? 근데 this가 뭔지 알아, 몰라? 그걸 모르잖아, 맞지? 자, 그럼 질문. 스캐닝 할 때 요소 없어. 맞아, 문장 읽어보니까 이게 좋대, 맞지?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지, 맞지? 근데 그거는 위에 있을까? 바로 앞에 문장이 있겠지. 맞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장을 읽어봐야 되죠. 그 앞에 문장이 the more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여기 문장에 별표처럼. 자, 이게 우리가 주어 끝에도 많이 봤던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구문입니다. 알겠죠?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더 어떠하게 누가 뭐뭐 할수록 더 어떠하게 누가 뭐뭐 된다, 이렇게 된다 했죠. 맞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 The more 하면은 더 많이 라는 뜻이죠. 맞나요? 더 많이 말이지. 해석하면 더 많이 something 뭔가가 causes 유발한다면, 맞지? 너의 심장이 to race 뛰도록, 맞지? 더 많이 그렇게 막 할수록 the more important 더욱더 중요하게 it is to step back 그것이 될 것이다. 뭐하는 것이? to step back 뒷걸음질 치는 것이 또는 물러나는 것이 before speaking or typing 말하거나 쓰기 전에 하나의 단어를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봐봐. 뭔가가 네 심장이 막 뛰도록 할 때, 맞지? 얘들아 이게 언제야? 내 심장이 뛰도록 만들 때 이게 어떤 상황이죠? 우리 첫 문장에서 읽어봤었잖아. 어떤 상황이지, 호정아? 스트레스. 그렇지. 이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재현아? 그 뒤로 물러서. 자, 뒤로 물러선다는 건 무슨 말일까? 말을 하거나 말을 적기 전에, 맞지?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는 건 무슨 말일까? 아, 진짜 물리적으로 뒤로 그냥 뒷걸음 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맞지? 수아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는 것은, 자, 내가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해서 막 개빡쳐 있어 지금. 알겠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바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한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맞지? 물러서서 뭐 하는데? 말하기 전에 좀? 그렇게 하면은 맞아,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한테 뭘 준다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맞지? 그리고 뭐 한다고? 너가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했었지, 맞지?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지, 사실. 자, 그 사이에 스캐닝, 첫 문장과 지금 읽은 부분 사이에 스캐닝한 요소는 호정아 있었나 없었나? 없어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없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위에서 21번 문제 할 때 했지. 적어 넣으세요. 순행 구조죠. 맞나요? 이런 글의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 순행 구조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답으로 가면 되죠, 맞죠? 답으로 가면 되죠. 화날 때 뭐 해라? 바로 대응해라? 아닙니다, 맞지? 첫 문장 보자. 1번 보자, 보기. Origins of violent human behavior. 이건 무슨 뜻일까, 재현아? origin이 기원이죠. 잠깐 넘어오세요. 여기서 저 질문. 호정아, 기원이 뭐야? 기원이 뭐냐, 소환아? 어? 뭔가 처음 시작.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 시작점이지. 맞나, 아닌가?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거죠. 뭐에? 폭력적인 인간 행동에. 자, 이건 답이 될까? 아이고.
관련 없죠. 맞죠?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뭔데? 스트레스 날 때는 이런 말이죠. 맞죠? 주제는 뭔데? 이렇게 해라. 이 말이잖아. 2번. benefits. 뭐는? 이득이죠. 소셜 미디어 기술에. 돼야 안 돼? 개소리죠. 맞죠? 3번. 중요성. 뭐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시간을? 반응하는 데 돼 있잖아. 그렇지? 자, 얘는 답이 될까? 안 될까? 자, 일단 반응하는 거. 이 글에서 나온 소재 맞아요? 아니에요? 자, 반응하는 거 몇 줄 쳐놓으세요. responding. 이게 뭐 하는 거야? 말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봐봐, 나 봐봐. 호정이가 집에서 배그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넌 어떻게 반응했어? 벽치기 했잖아. 그걸 손이 아작났잖아 지금. 맞나 내가? 그 반응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든 간에 표현한 거죠. 맞죠? 그거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지? 그 반응하는 것에서 뭘 하는 거? 시간을 가지는 거. 얘들아,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연인들끼리 우리 시간을 좀 갖자 하잖아. 진짜 시간을 가지는 거야? 그럼 뭐야?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맞지? 좀 기다려보자 이 말이잖아. 시간을 갖자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응하기 전에, 호정이가 벽을 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좀 기다려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잖아. 그게 중요하다. 이 글의 주제에 맞나요? 아니에요? 그 맞잖아 이거. 맞지? 답은? 3번입니다. 근데 4번과 오답에서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틀린다면. 볼게. 4번. 관계. 건강과 심장박동 사이에서. 자,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되죠. 맞죠? 관련 없는 소리죠. 5번. 어려움. 맞죠? 뭐 하는 데 있어서 controlling.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을. 자,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하라는 게 주제야? 시간을 좀 가져라가 주제지. 맞지? 근데 그냥 그게 어렵다는 게 주제야, 호정아? 아니지. 맞지? 조금 벗어났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 돼야 돼요?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responding이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에 싸우는 거, 그거랑 관련된 단어,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답이 3번에 체크가 안 돼. 나도 모르게.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responding이 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얘기했지만 꼭 본문에 나온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했나? 아니지. 맞지? 본문에 나온 단어는 얼마든지 변형돼서 보기에 나올 수 있다 했죠. 그걸 꼭 모아야 한다 했고, 꼭 신경 써서 유의해야 된다고 했죠. 맞나 니가? 꼭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됐나요? 22번 넘어갑시다. 23번 봅시다. 23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있죠. 맞죠? 요거 볼게. 보면은 보기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뭘까? 재현아, 23번에 딱히 없는 것 같아? 수환이 생각은 어때? 수환이가 봐도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딱히? 호정아. 네. 네가 생각해도 그렇나? 네. 특별하게 보이진 않죠. 근데 몇 가지 찾을 수 있는 거라도 있을까? 그것도 없어요. 맞죠? 사실 올라갑니다. 그럼 바로 그냥 첫 문장. On college campus, campuses 돼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맞지? 미국에. 그리고 around the world, 세계 전역에서 몇몇 동물들은 are helping, 뭐 하는 중이래? 돕는 중이래. 학생들을 in need. 요거 조셔놓으세요. in need. in need가 뜻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을 가져요. 정리해 넣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을 가진 게 in need야.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동물이
나왔죠, 맞죠?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Animal.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동물이 나왔죠?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이 이 글에서 어쨌건 나왔지, 맞지? 근데 이 동물이 뭐 해준다고? 우리를 도와준대. 맞지? 스캐닝을 한번 해봅시다. 쓱 훑어봤을 때, 하필 또 요때 모의고사는 스캐닝할 요소를 많이 넣어주진 않아요. 맞죠? 쓱 훑어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수아나? 없다? 재현아,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호정아,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지, 맞지? 짜증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이 저 밑에 마리 캘라한 보이나? 찾았나? 거기죠, 맞죠? 여기 한번 봅시다. 마리는 디렉터인 여기 여기에 consider 동사죠, 맞죠? 마리는 consider 뭐 했다? 고려를 했다. Pet visit. 자, 이게 명사입니다, 얘들아. visit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visit 이것은 방문이라는 명사예요. 알겠죠? 그냥 방문. 알겠지? 이 애완동물들이 방문하는 것을 어디에? 캠퍼스에. 맞지? 그것을 뭐로 고려했다는 거야? great way. 좋은 훌륭한 방식이라고. 맞지? 뭐 하는? to support. 지지하는 students. 학생들을 on their path. 그들의 가는 길에 to success. 성공으로 돼 있죠. 맞죠? 자, 주셔 넣으세요. Pet visit on campus 주셔 넣으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인데 애완동물이 그러니까 어디에 방문하는 거? 대학교 캠퍼스에 방문하는 것이 소아나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자, 그럼 재현아 누구한테 좋다는 거야? 그 대학생들한테 좋다는 거지. 호정아 맞나 아니가? 맞지? 1번 가보자. What is a service animal? 해서 service animal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냐? 아니, animal이면 animal이지. service animal이 무슨 말일까? 아니, 그 서비스는 그 우리가 서비스 드릴게요. 그거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그 서비스를 하는 동물 뭘까? 뭔가 우리 그런 거 알지? 한 번씩 보면 시각장애인분들 개 한 번씩 같이 있는 있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애니멀은 뭐냐면 약간 장애인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조하는 동물이야.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나? 그러면 이렇게 보조하는 동물인데 그렇게 보조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지금 자 보조동물이 이 글의 주제가 핵심 소재가 아니지 맞지? 2번 어떻게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기분에. 이게가 아니죠 맞죠? 동물이 안 나왔죠? 3번 애완동물 즉 해결책인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호정아 3번 답 돼 안 돼?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애완동물이다. 소아나 돼 안 돼? 재현아 돼 안 돼? 이게 되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애완동물이 방문하는 거 어디에? 대학교 캠퍼스에. 맞지? 호정아 이게 도움이 된다 했나 안 좋다 했나?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했잖아. 맞지? 그리고 이 글의 사이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사이에 스캐닝 할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맞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런 구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순행 구조죠. 맞죠? 지금 세 문제 전부 다 순행 구조야. 이해가 아니? 네.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자 이게 뭐냐면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지. 맞지? 얘네들을 위해서 애완동물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맞죠? 이해하니? 그럼 4번 넘어갈게. Once you volunteer 돼 있는데 once에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서 once가 뜻이 뭐야 재현아? 자 여기서 once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죠. 자 밑에 적어놓을래? once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일단 누가 뭐뭐 하면은 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once you volunteer 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네가 자원봉사를 하면 이 말이야. 수아는 이해했니? 호정아 이해했니? 재현이도 이해했나?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이란 뜻을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네가 자원봉사를 하면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 할 것이래? will join 참여를 할 것이다 너에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자원봉사를 하면 남들도 따라서 할 거다 이 말인데 답이 될까 그게?
그건 아니지, 맞지? 5번 Managing 관리하는 것은 감정을 그것은 뭐 한다? 개선한다 학교 성적을 자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맞지? 5번은 설명 관련된 소리고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라고 재현아? 그러니까 학생들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물이지 맞지? 아니 동물이지 동물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보기에서 그게 안 나오는 보기는 볼 것도 없다 알겠죠? 핵심 소재는 그거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됐나요? 자 2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